네, 안녕하세요. 러드런입니다. 오늘은 체인 길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체인 툴, 체인 후크, 체인이 있으면 됩니다. DK 열자를 이어드리려면 제일 큰 쪽에 닫을게요. 네, 제일 큰 기어에 위치했습니다. 큰 쪽이요. 자, 먼저 체인을 준비합니다. 길이가 여기 보통 써 있고요. 116마디라고 써 있습니다. 116. 길수록 좋긴 한데요. 이 정도면 대부분 설치가 가능해요. 체인을 라인 따라서 걸어줍니다. 자, 체인 이렇게 걸쳐졌죠? 네, 체인 이렇게 모양 따로 걸쳐졌고요. 자, 체인 투 훅이 있으면 편해요. 자, 이렇게 걸어주시고요. 이쪽 끝에 이렇게 걸어줍니다. 걸었죠? 자, 그 다음에 쭉 당깁니다. 아씨. 작은 산악용이다 보니까 작은 체인링이 사용됐네. 자, 됐고요. 자, 큰 기어에 걸어주시고, 이야기들 큰 기에 걸어줍니다. 체인 길이는 체인 길이가 좀 길죠. 자, 체인 길이를 측정하는 법은요, 자, 이렇게 당길게요. 자, 이렇게 드레일러가 이렇게 쭉 당겨졌죠. 여유가 없죠. 여유가 없으면 짧은 거고요. 너무 뒤로 가게 되면 체인이 긴 겁니다. 자, 여기서 연결했을 때 어느 정도 길까 하면은 제가 봐서 이 정도 각도가 대략 이 정도 각도가 제일 좋습니다. 자, 중앙 구동 모터들은 체인 링크를 사용 안 해요. 그래서 한 마디 자를 거예요. 자, 전부 빼지 않고요, 체인. 됐습니다. 잘했죠? 다시 한번 대보겠습니다.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. 그리고 한 마디 더 자를게요. 좀 길어요. 됐습니다. 어휴, 체인 장애가 너무 세죠? 이렇게 체인 후크로 걸어주면 편리합니다. 더 여유가, 체인 후크를 사용하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. 장력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정확한 체인 설치가 가능합니다. 됐어요. 자, 다시 체인 툴 사용을 조이겠습니다. 좀 뻑뻑하죠? 자,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살짝 길들여줍니다. 이렇게 밑으로서 부드러워졌어요. 됐습니다. 자, 체인이 설치가 잘 됐습니다. 자, 체인 후크를 빼줄게요. 체인 후크를 뺐습니다. 자, 됐고요. 살짝 긴 감이 있는데 어디 봅시다. 너무 흐느적거리네. 그죠? 이러면 안 돼요. 더 당겨야 돼. 한 마디 당겨 볼게요. 한 마디 갖고 안 돼요. 두 마디는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장력이 생길 것 같아요. 두 마디 더 제거할게요. 크랭크가 생각보다 엄청 작네. 보통 자르지 않고도 설치가 되는데 자, 두 마디 제거했고요. 거의 세 마디군요. 자, 이 정도, 어느 정도 장력 있을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. 체인 이제
다시 끼울게요. 우와 뻑뻑해. 안 움직여. 길들이기를 좀 해줘요. 자, 비틀어서. 부드러워졌어요. 예, 부드러워졌어요. 흐느적거리죠? 이렇게 거의 처지죠? 이 정도면 됐어요. 예. 예, 체인 설치가 완료됐고요.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. 옆. 옆. 네, 장력 있죠? 이 정도면 됩니다. 자, 큰 기어로 올려볼게요. 큰 기어로 올리고 올려봐야 돼. 이제 한 번씩 바꿔야 돼. 됐습니다. 아까 처음 얘기했던 드레일러 각도랑 거의 같죠? 예, 이 정도 각도가 맞아요. 이렇게 체인이 짧을 경우는 이렇게 당겨지면 체인이 짧은 겁니다. 자, 이 정도가 맞아요. 제일 큰 기어, 제일 앞에 큰 기어. 네, 체인 설치가 완료됐습니다. 영상들 한 5편 정도 되는데요. 한번 여러분도 집에서 DIY 한번 해보십시오. 네, 그럼 이상 로드런너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, 이용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